저의 첫 솔로 믹스테이프 웨인 곡의 안무 작업을 네, 같이 하러 왔고요. 정말 멋있는 댄서 형님들과 댄서 형님이랑 저희 최고의 안무가 영준이 형이랑 같이 네, 진행하셨습니다. 근데 지금 후렴을 나갔는데 굉장히 멋있어요. 아 진짜 잘 나왔어. 진짜 잘 나왔어. 기대감. 하하 아 뭐야? 어려워져서 모르겠다? 아무튼 리듬으로 좀 끌고 가고 그냥 싸게 한번 해보자. 보고 세븐틴에서 진짜 보지 못한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, 기대가 되면서도 또 캐럿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주실지가 좀 궁금하기도 한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. 근데 어쨌든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너무 멋지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힘내서 해볼게요. 오늘은 끝! 나가야 돼. 아니 잡지 마. 시작.
붐, 붐, 붐. 어, 아니야. 이 나 혼자 하고. 명이라서 따라라라 붐. 좀만 더 어. 널 향한 이거 널 향한 어. 널 향한 띵박질 아 붐 따라라라 따라라 아 오케이 명이라서 알고 서 있는데 아니야, 일로 가자. 이쪽으로요? 아, 대학서. 약간 박자가 어떻게 할까요? 좀 치워볼까? 드드드드드.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이거 가자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좋은데? 좋은데요? 아까 역시 없을 때도 한 거. 역시 디노. 형 근데 처음에 나의 수제자. 형 처음에 우리 얘기할 때 뭐? 아 이번에는 조금 힘 빼는 게 나을 것 같아. 이러시는데. 아니 비트를 이렇게 찍어놔가지고 너무 세게 찍어놨어 비트를. 맞긴 해요. 와 진짜 이거 나가면 이제 큰일 났다 진짜. 많이 빡세? 좀 비울 때를 비워볼까? 안 비우는 걸로. 비울 때가 사실 여기서는 1절에 조금 뭔가 1절을 좀 여유 있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? 네. 하고 체스트 한번 붐 다리 묶으면서 하고 일어나면 될 것 같아. 작곡가가 이 과정을 봐야 돼. 비트를 어렵게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. 뚱뚱 탁 뚱땅 뚱땅 쿵따다 뚱뚱 탁 뚱땅 뚱땅 뚱 뚱뚱 탁 뚱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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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뚱 탁 뚱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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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뚱 롤롤롤롤 과일 돌리면 멋있을 것 같긴 한데. 오 좋아. 오 멋있는데? 더 해봐, 더 해봐, 더 해봐, 더 해봐, 더 해봐.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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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, 가가, 가, 하이, 가이, 가, 가가, 가가, 헐. 지휘. 깡, 깡. 홀드. 2절 사비부터 한번 들어볼래? 디노 플레이 한번 해볼래? 네. Please don't tell me way.
이야 이거 한번 봐보자. 웨이트 안무를 다 이제 오늘 연습도 이렇게 마쳤고요. 안무가 굉장히 많이 어렵고 난이도가 높고 집중도가 많이 필요해서 연습이 매우 필요합니다. 디노 깨요. 이 안무에 디노니까 할 수 있는 만들어준 우리 형. 디노니까 할 수 있는 테크닉과 스킬. 네. 디노가 할 수 있는 걸 모두 녹였습니다. 아무튼 오늘 3일 차인가? 이틀 차. 이틀 차. 아, 이틀 차. 이틀 밤샘 해가지고 총 몇 시간 했니? 한 18시간 한 것 같은데. 아니요, 형은 천재라서 지금 저희 한 6시간 했다. 아, 과장 안 되나요, 이 방송? 아, 과장이 되죠. 아, 과장이 되나요? 파트. 18시간 정도. 18시간. 같이 피땀 흘리면서 안무를 힘들었죠. 완성했습니다. 에이, 자다가 일어나다가. 연습실에서 자고 먹고 하는 게 참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. 에이. 만세 때 그렇게 했는데. 진짜 그죠? 신입 때가 생각나는. 그러니까 언제나 재밌는 세븐틴의 작업. 그러다가 이제 편집 때 능력이 으아! 아 어려워. 아 근데 안무 너무 어려운데? 너무 어려워. 연습하면 되겠지. 연습 많이 해야지. 근데 퀄리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. 아 근데 노래가 좋으니까 안무가 좀 빨리 나오긴 해. 역시 노래가 좋아야 안무가 잘 나와. 이거 우지 형이랑 만든 거예요. 아 그래? 아 역시 우지. 핑하고 불러와. 근데 진짜 딱 이거 보시면은 세븐틴의 약간 춤 멤버구나 확실히 알 것 같아 진짜. 사람들. 그지 그지. 배려 1도 안 했어. 소화력 1도 걱정 안 함.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번에는 좀 오히려 힘을 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오늘 좋은데. 아, 힘을 빼고 싶었어 나도 힘드니까. 디노니까 할 수 있는 무대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가자. 아, 그래서 스케줄을 하고 오십니다. 네, 네, 아닙니다, 네. 아닙니다. 아, 근데 저희가 비밀을 디노 네. 영화 시상회처럼 한번. 네, 한번 해주세요. 너가 스페이스바 눌러줘. 아, 네, 네. 제가 드디어 첫 솔로 미스템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형들이 12명 다 와서 또 응원을 해주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한번. 직접 소개해드릴게요. 누르고 앉아주세요. 조약하게 포인트가 좀 없나? 아 네. 됐나 봐. 솔직한 후기 부탁드려요. 네. 고! 기대된다 기대된다! 혹평해도 되나요? 아 그럼요 그럼요. 냉정하게 승관아 냉정하게. 네. 이보다도 냉정할 수 없어. 399. 이 녀석 99. 향해
Please don't say. 감사합니다. 이렇게. 야, 장난으로 오픈하려고 했는데 오픈할 게 없다. 너무 잘 나왔어, 진짜로. 디노 로고도 이쁘다, 디노. 와, 저 디노 로고 예뻐. 디노 로고 괜찮아. 깔끔하다. 깔끔해. 멋있네요. 야, 멋있다. 한 번 더? 한 번 더? 네. 그게 한 번 더? 아니, 그 라이더, 라이더. 라이저. Please don't tell me. 승관씨가 인기가요에서 커피차를 보냈어요. 만족하시는 마. 아니 커피차 보내주셨잖아. 아니, 뭐 보냈고, 고마워요. 뭐 보냈고 뭐. 그러니까 음료가 딱 그 세 개가 있어. 귤 뭐. 아메리카노, 캐모마일 티인데 굳이 자기가 낸 걸 티내게 했다고 감귤. 감귤 티 하나. 관귤 티. 아 관귤 꼭 넣더라고? 춥니까. 피처링 대표가 또 선물을 또 해. 두 개를. 진짜 잘 알았어. 진짜 멋있다. 한다? 좀, 치, 좀 친다? 그럼 은혜야 어이씨 은혜야 멋있네